그렇구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약간 이 취지로 나온 물산 장려 운동. 이 운동은 192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하고 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이후 1910년대에 헌병경찰을 앞세웠던 이제 무단통치가 끝났어요. 191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치안을 일본의 헌병들이 담당을 했어요. 아, 물론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헌병들이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 전방 지역 있죠? 그 전방 지역은요. 헌병들이 치안을 담당해요. 전방 지역은 민정경찰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투복에 그 민정경찰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 있죠. 전투복에 민정경찰 붙인 사람들은 그 헌병 경찰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지배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방침을 바꾸게 돼요. 헌병 대신에 경찰 조직을 신설을 해요. 하지만 헌병 병력의 3배나 되는 인력을 경찰로 채용을 하게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유화책하고 회유책을 통해서 뭐 지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때요, 좀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때 친일로 갈아타게 돼요.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 시기에 친일로 갈아타요. 그리고 이제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원래 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허가제였는데 이제 회사를 세우는 것도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그 뭐냐 이병철 씨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그거를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삼성그룹 창업주죠, 이병철이. 그리고 근데 문제는 회사 설립이 쉬워진 것도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세우는 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해라. 우리 일본 사람들 보고 한반도에 와서 사업해라. 이게 총독부의 목적이었거든요. 회사령의 그 허가제가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이걸 안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출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이 문화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일본이 이제 점점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점유율, 그 경제의 그 점유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대거 진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울산 장려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1922년에 일본이, 관세를 철폐해볼까? 하니까 조선 물산 장려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종 그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물산 장려운동을 네 글자까지 요약할 수 있어요. 신토불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이게 아니고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으로 살자. 이런 슬로건이 있고요. 지금 여기 신문 광고처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거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이 조만식 등이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원래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 평양 지역이요. 은근히 그런 독립운동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지부를 만들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만들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확산이 커져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공조해서 물산 장려 광고를 세웠다 해요.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걸었어요. 첫째, 의복은 남자는 무명의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은색 물감을 들인 무명 치마를 입자. 근데 이게 왜 이 의복과 관련된 것도 갑자기 우리나라 막 그 교복 입듯이 왜 그런 복장 규제가 생겼냐면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된 이후에요. 무명 옷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그 일본이나 청나라에서 왔던 그런 각종 수입 물질, 물품들을 보고 그걸로 갈아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서 사치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둘째, 우리 손으로 만든 토산품은 우리 것을 이용하여 쓴다. 셋째,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상용화돼. 부득이한 경우 외국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용품을 써서 가급적 절약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안 만든 거야.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CPU 인텔하고 AMD에서 만들죠. 둘 다 미국 법인이죠. 우리가 못 만들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 경제적 실용품, 그러니까 우리가 쓸 용도에 맞게 견적을 짜서 쓰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HDD 그 뭐냐 HDD 그 뭐냐 도시바 그거 일본 기업이죠. 네, 도시바 일본 기업이네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전 도시바 안 써요. 어차피 전 도시바 안 쓰고요. 자, 그렇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결론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은 한계가 너무 뚜렷했던 거예요. 너무 뚜렷했던 게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당시 그 우리나라의 그 공업 산업,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산업 체계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공업이 나름 그 기계화가 된 공업이었으면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할 때처럼 뭔가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수공업이라는 거예요. 수공업이었다는 점이 한계야. 그래서 대량 생산은 못한 거예요. 생산력하고 공급력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만 쓰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게 그 현실에 와닿지를 못한 거예요. 현실에 와닿지를 못한 거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수요가 너무 늘어나게 돼요. 수요만 늘어나.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요. 그래, 우리가 만든 거 쓰자는 거야. 우리가 만든 거 쓰자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특히 우리나라 그 각종 문구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그 문구류를 쓰자, 필기구를 쓰자 해가지고 막상 우리가 그 교보문고 핫트랙스 이런 데서 그 필기구 사잖아요. 교보문고 핫트랙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필기구 사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그 펜을 한번 이게 손으로 잡아보고 써봐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거, 그, 일본산 펜보다 그립감이 안 좋아. 근데 뭐 우리 거 쓰자는 거야. 응? 그립감이 안 좋고, 뭐 글씨도 그렇게 뭔가 잘안 써지고 막 그래. 실제로 쓰기도 뭔가 불편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그 브랜드로만 다 몰려요. 그러면 갑자기 그 늘어나는 그 수요를 공장이 맞춰주지를 못해요. 지금 그 컴퓨터 관련 부품도요, 지금 SSD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공급을 못 따라가서 그래요. 공급을 못 따라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반도체 이런 것도. 자, 근데 문제는요, 공급자들이 좀 이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공급, 우리나라 물산 장려 운동할 때 우리나라 그 기업의 공급자들이 잘못한 점은요, 그러면 좀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했죠. 당시 생산은 단순히 노동력에 의존해야 된다고. 노동력에 의존한 수공업이라고. 수공업으로는 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만 그냥 들이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 물품이 너무 비싸진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가하고 상인들만 득볼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이 이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을 하게 돼요. 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왜 비판을 했냐면요. 우리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치품을 쓴 적이 없어. 뭐 대표적으로 이거는 그 동화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그 국산펜이에요. 아, 네, 고마워요. 그 컨텐츠 중이나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이거 동화에서 만든 국산펜이에요. 저 이거 컬츠 삼국지 할때 썼던 펜인데, 그래, 이건 국산펜이야. 이거는 국산펜이라서 국산펜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국산펜 그 국산품 쓰는데, 어쨌든 이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물산 장려운동,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쓰자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당시 1920년대 수공업으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초과근무까지 해서 만든 그 한정된 물품으로만 몰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산품 값이 올랐다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비판을 해대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그거예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 이 말은요, 이말 자체가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 사상적 그 근본으로 삼고 있던 이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카를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자본이든 조선 사람들의 자본이든 농민을 뜯어먹고 사는 부르주아라는 건 똑같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물산장려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요, 국산 기업에다가 만든 그 고무신을 신을 것, 그냥 그 집신 꼬아서 공짜로 신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임노동의 재화는 이미 다 소비되고 있는데 뭐하게 물산 장려 운동을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실패하게 된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당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확보하자는 거야. 일본이 그 만주사변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군사적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매 증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쌀값은 폭등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 시기가 쌀값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몰락하고 이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만 흥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지주들의 대다수는요, 일본 사람들 아니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미 다 뺏어놓고서는 그거 친일파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사버린 거야.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들 때문에 지주층은 이거를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회사를 세운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관세가 철폐되고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조선인 기업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운동을 벌인 거야. 근데 문제는 운동 자체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타협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거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타협적 민족주의는 그거. 타협적 민족주의는 그런 일본의 법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쳐. 그러니까 약간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대기업까지 성장했던 대표 뭐 기업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삼성그룹이라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대그룹은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 그 이병철 창업주가, 그러니까 이병철 전 회장이 그 1920년대, 30년대 그때 시작한 것까지는 알거든요, 내가. 어쨌든 그리고 친일파들이 만들었던 기업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기업인 건 맞아요. 문제는 이놈들이 친일파라는 거야. 대표적으로요, 그 경성방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경성방직의 당시 사장이 김성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물산 장려운동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경성방직의 초대 사장이 뭐냐면요, 누구냐면 박영효야. 박영효는 최초로 태극기를 디자인한 사람인 건 맞는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 박영효는 친일파로 돌아서게 돼요. 박영효는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윤치호도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 시일야 방송되고 있었던 장지연 있죠. 나중에 친일로 돌아서요. 독립선언, 기미독립선언서 그 본문 썼던 육당 최남선 있죠? 최남선 이 사람도 친일로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 결국 물산 장려운동은 민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중들이 외면을 받은 이유는요, 민중들이 이 물산 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일본 회사에서 만든 거안 사고 싶어.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거 사고 싶어. 하지만 국산품을 살 돈이 없는 거야. 응? 일본 거안 사고 국산품 사고 싶었는데 국산품 살 돈도 없는 거야. 젠장. 하여간 그래서 그런 매출이 좀 약간 변하니까 총독부가 이거를 유심히 보게 되면서 총독부가 개입을 해버려요. 당시 인도도 스와데시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스와데시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인도의 스와데시, 그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주도했던 이 스와데시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뭐냐, 아예 자기네 기업들도 물건을 영국 사람들한테 물건 안 파는 거야.
가게를 아예 영업을 쉬어버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 인도 사람들 전체가 하루 종일 단식을 했던 날이 있어요. 이 스와데시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런 단식이었거든요. 그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 기도 방식 중에 단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 하여간 뭐 그런 거를 좀 모방을 한 건데, 그 인도의 스와데시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래, 영국산 옷 사지 말자. 그러면 그 우리가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물레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옷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간디가 직접 물레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가 입고 다닌 거예요. 간디는. 그래, 내가 입을 옷은 내가 짜서 만든다. 그 정도까진 갈 수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인티파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을 때요. 이 문제를 보완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어떻게 했냐면요. 자체적으로 물가를 단속을 해가지고 특정인들만 이득보는 상황을 경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물가 단속을 실패한 거야. 근데 이거 물가 단속 실패한 거는요. 이게 한반도에서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뭐 저기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의 원인이 되는 게 물가 문제였거든요. 그 물가를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져버리고 네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한계가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 물산 장려 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거를 뭔가 지적을 했어. 어쨌든 근데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가지고 조선 물산 장려회가 민족주의 진영이었다면 서울 청년회가 당시 사회주의 청년 단체였어요. 이 단체가 조선 민흥회로 통합됐어요. 그리고 이 조선 민흥회는 사회주의 단체장 모임인 정우회하고 통합해가지고 1920년대에서 가장 큰 단체였던 신간회를 만들게 돼요. 신간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까지 발전하게 돼요. 신간회까지 발전은 가요. 자, 그런데 이 뭐냐 경성방직의 광고예요.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이게 경성방직의 광고였는데요. 이 경성방직의 광고를 패러디한 게 있어요. 자, 아까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아까 사진은 이건 광목이라고 해가지고 옷감을 우리가 만든 거 쓰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K2 소총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쏘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쏘자 그래가지고 그 소총은 제2둘 K2 소총이에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K2 소총이에요. 그 일반 사령들이 기본적으로 그 뭐냐 자대에 전입해가지고 총기 수여식 때 그 전입 신고할 때 총기 수여를 받거든요. 그 총기 수여 그 자기의 그 중대까지 배정되면 총기 수여식을 해요. 그래서 이 뭐냐 총기를 받게 되는데 총기 번호 뭐 766433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제가 썼던 총기 번호는 736473이거든요. 아직도 기억해. 근데 그 총기 번호 그 총기를 만들었는데 그 소총은 게이둘 그 다음 게이원 게이쓰리 게이파이브 그 게이칠 게이십일 K5. K5는 권총이에요. 그 K5는요. 그 반자동 권총이 있어요. 그
그 사오구경은 그 장교들이 쓴그 참모들이 쓰는 권총이에요. 뭐 주임원사라든지 뭐 군의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탄약처리반장, 지원통제과장, 정작과장, 뭐 주임원사, 군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 뭐냐 그 사오구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총을 샀던 사람들은 그 K5 권총은 보통 지휘관들을 썼어요. 하여간 뭐 그렇고 그 K5 권총은 지휘관이 썼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값이 적고 물건 버전 아니 물건 좋은 국산 총기 뭐 이런 걸로 개량이 됐죠. 같은 값이면 뭐 다홍치 마로 그 쏘거나 말거나 이왕이면 조선 사람 조선 총기. 그래서 K조 소총이 된 거야. 하여간 이런 패러디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패러디물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사자 해가지고 애니는 한 애니.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이 갤러리에서 이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애니.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애니 그 달고 있는 역캐는요. 롤링스타즈에 나오는 수지라는 캐릭터인데 한국 캐릭터예요.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투니버스에서 만든 건데 마이 리틀 포니 투니버스 그 투니버스에서 더빙 관련 패러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니는 한국말 뭐 그다음 뭐 노래, 만화책, 소설, 극장판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무엇보다 익숙하고 퀄이 좋은 한국 더빙.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보기나 듣기나 이왕이면 한국 사람 한국 더빙 우리 성우가 만든 더빙 그러니까 한국어 더빙으로 된걸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뭐 물산 장려운동 좀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은 그런 좀 경제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물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당시에 그 뭐냐 경제 방임주의 있죠? 그 정부가 이 물가에 개입을 안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개입을 안 했더라도 이거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 그런 세계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사실 흔들릴 조짐이 있었던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6, 7년 뒤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거든.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은 우리도 피해를 봤어요.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부를 끝내고, 저는 이제 3부, 마지막 3부,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